M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어버려서 새롭게 마음을 내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부정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행이 과거 뭐뭐 때문이라며 과거에 집중하지 말자. 현재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과거의 일을 끌어대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아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과거의 경험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단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 문제라는 건데요. 사람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걸 택하며 살아가는데 만일 정말 나아지고 싶다면 변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데요.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 생기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이런 차원에서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그는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가야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색이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아주 쉽게 쓰여 있는데 읽어볼 만합니다. 아들러의 사상을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풀어쓴 오늘의 책 미움받을 용기입니다.